안녕하세요. 저는 대전 점집 매화당, 대구 점집 천신당을 운영하고 있는 기연보살이라고 합니다. 원래 2020년도에요. 말띠하고 용띠하고 같이 운때가 어떻게 되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말띠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상승곡선은 맞아요. 분명히 상승곡선은 맞는데 그 상승곡선이 본인한테 해가 될 수 있다는 거, 너무 힘이 들고 버거운 일은 좀 자제를 하시라는 거예요. 계획을 세우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앞으로만 밀고 나가려고 하시지는 마시고요. 한 해 계획을 월초에 세운다고 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실천을 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. 작년까지 어떻게 했든지 그거는 잊으시고요. 월초부터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셔서 그 계획에 따라서 행하시면 큰 무리수는 없다고 보고요. 말띠들이 많이 움직이시면 거기에 따른 내가 운때가 같이 상승 곡선을 그릴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. 이제 삼재가 지나고 본인 생일달도 지나고 하면 삼재가 다 끝났다고 하지만 올해까지는 힘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. 여기에 관해서는 새로운 것을 잡겠다는 생각, 새로운 것을 추구하겠다는 생각,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으시라고 봅니다. 근데 말띠들이요, 보통 보면 성격들이 조금 급하신 분들이 많아요.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신중하게 고려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 일을 행하시라는 게 첫 번째. 일을 하실 때 추진력 있게 하시는 거는 좋은데 너무 무리수를 가지지 마시라는 거.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말띠의 올해 한 해 운세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 운때가 들어오는 건 잡는 것도 중요해요. 그것만 주의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으시라고 봅니다. 그리고 용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용띠들이 고집이 좀 세세요. 사람들하고 어울림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 그래요.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지니셔야 될 거예요. 올해는 큰 건을 바르시지 말고 뭐 대박 난다든지 뭐 로또가 된다든지 그런 큰 건은 바라시지 마시고요. 내가 지금 있는 데에서 한 단계 상승한다, 두 단계 상승한다 이 생각만 가지시면 좋겠고요. 해외로 조금 움직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여행도 좀 많이 다니시고요. 용띠들이 어차피 많이 움직이고 활발하게 움직여야 본인 스스로가 이 마음에 간직하고 있던 게 많이 해소가 된다고 하는데 너무 일에만 매진한다든지 사람들에 대한 시선만 자꾸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래요. 굉장히 사람들의 타인에 대한 시선을 많이 신경을 많이 쓰세요. 그런 부분은 소통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. 소통한다는 거하고는 시선을 신경 쓴다는 거는 천지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. 시선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소통하는 거를 먼저 우선시되게 그렇게 하시면 크게 나쁘지는 않는데 일을 진행을 하실 때 사업이나 운때는 들어가 있습니다. 없는 건 아닙니다. 매매운이 있을 수가 있고요. 문서를 지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이 문서를 질 때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돼요. 본인 생각을 너무 내세우시면 주위 말을 안 들으실 수가 있어요. 근데 주위에 계신 분들 경험치를 조금 많이 들으시라는 것. 그리고 그 경험치를 바탕으로 해갖고 본인 생각하고 조합을 좀 하시라는 거, 그거를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하시면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. 운때라는 거는 보통 보면 띠별로 운때가 들어오기는 해요. 띠만 믿고 운때만 믿고 한다는 것보다는 본인 사주들이 다들 계시잖아요. 근데 그 사주하고 이 해운하고 그리고 띠별로 하고 이 삼박자가 다 맞아떨어져야 돼요. 하나가 어긋나 버리면 그 세계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. 내가 주가 되는 그런 삶을 사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이 세 띠에 관해서는 2020년도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그런 운때가 그래도 상승 곡선을 그린다고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좋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